공간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 지민이 라인에서만 나오겠지? 그치. 이야기 흐름과 비중 자체가 더 본관 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본관이 너무 지민이 얘기 안 나왔어. 특히 본관 2에서. 두 번 나왔어. 본관 2에서 처음, 아니 2인가? 1인가? 처음 만난 내가. 오케이.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 루트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나갈 것인가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그렇지. 그치. 이렇게 세이브를 좀 꼼꼼히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숨겨지고 사라진 게 지금 좀 이상해. 대화를 반대로 선택했으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기 신 깨고 송아한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소영이 따라가면 바로 신간으로 넘어가는 거고, 송아는 아직 어떻게 거기 여길 있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잖아. 그럼 그러게. 성화 쪽이 더 무슨 맞는 거 방법 없을까? 이건 건너가도 될것 같아. 이거 건너줘도 될것 같아. 갑작스럽게. 지용이랑 둘이 난감해하는 중이었는데. 일단 절대 안 튼다. 난 10시 되면 가야 한다. 그 표정 지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표정 왜 그래?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제발 좋아요. 고마워. 도와. 근데 이번엔 지민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일 무섭네. 지민이가 이미 열렸는데 안 나올 이유는 없지. 그러다 생각은 하는데. 아, 지민이 루트를 좀 다르게 탄 것 같아서 세이브 해놓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민이 엔딩 루트를 타다가 지금 지민이를 잃어버렸어요. 본관 2에서 지민이를 못 보았기 때문에. 대신 못 보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지민이를 버리고 소영이 루트를 탄 것 같아 지금. 여기 원래 뭐가 나오지? 불이 안 나지? 본관 2가 이제 거기네. 그 애기 거기 애기 귀신 나오는. 불은 안 나지 원래. 불 안 나. 근데 여기 가스램프 있던 거 알지? 있어. 거기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아. 킬 수 있지. 거기서 발화점이다 이건. 거길로 가긴 했는데 지민이가 없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지민이 보고 한번 세이브 할게요. 그래, 여긴 어디지? 토가 붙어있는 이런 데가 있나? 어쨌든 교실이지 저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속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 야, 근데 너 아,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알와이유님. 성우 라이유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지민 찾은 기념 만원 공약 이행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 마치 오? 소영이도 알아? 여기서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여기서 또 지금 제가 이거 다 넘기고 있거든요. 좀 하는 거? 어? 그러기 때문에 나 아까 걔 봤냐? 그 새 봤지? 새 봤을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안 나오면 어차피 다시 해야 돼서 나온 다음에 세이브해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온 다음에 세방이 낫지. 맞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지민이가 한번 보면 그 루트 타지는 줄 알았지. 저도 뭐 거기서 지민이 뭐냐 보기 전에 뭐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멘트 하나 잘못했다고 그 찾아가는 거 하면 안 찾아갔다고 그때 내가 아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도 뭐 딱히 별로 뭐냐 아니 프리님 더 찾아봐요 이런 분들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가는 과정이 과정인데 왜 이리 다들 예민하시나. 체크하고 문어? 문어가 뭐지? 됐다, 지민이. 이건 그냥 이제 되는 거지. 그냥 되네, 이거는. 깜짝이야. 뭐예요? 갑자기. 그럼 굳이 따로 녹화할 필요 없었어. 아, 근데 좀 감격의 순간이 필요한가? 응. 왜 안 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맞는 거 같아. 이쁘게 말하자. 원래 화이트데이의 기본 원래 루트는 무슨 볼일이요? 착하게 말하는 거였어. 어서 대답해요.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그리고 이 멘트를 쳤을 때 두 번째 지형이 두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멘트는 맞게 친 것 같아요. 잠깐.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소영 언니랑 같은 반? 아이, 파리 날파리가 또 소영 언니 주변을 날아다니겠군. 무슨 낙서는 아 몰라 암튼 여긴 잠겨있으니까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대화를
원래 걸 수 있었니? 대화를 걸어야 되나? 여긴 잠겨 있다고 말했잖아요. 가야겠다. 짜증 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세이브 세이브. 아 좋아요.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조용히 걸어갔을 때 원래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조용히 걷는 거 해봤는데 이게 지금 걸어도 이게 뛰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일부 영상들을 뛰었거든요. 그냥 일정한 조건이 클리어되면 아마 뛰어도 나올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면 이제 이거 볼 수 있죠. 원래 못 보지만 파리가 성화를 잡았다. 제가 조건을 지금 클리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조건이 클리어 안 됐을 때 걸어다녔을 때는 못 만났거든요. 사무장님 알죠? 모장이요. 빡세다. 또 이제 유지민을 찾았더니 요즘을 찾은 건 또 찾은 대로 또 고생이 나오고 있어. 사람의 오기를 건드는 게임이군요. 천사 지금 못 보니까. 아, fuck. 좋아요. 저 친구가 지나갈 때 딱 가면 되겠죠. 갔겠지. 요 앞에 계시는데 들고 와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있고. 닫고. 깔끔. 똥침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게임만 하듯이요? 틀렸습니다. 게임하면서 밥 먹었어요. 오늘 화이트데이 하면서 한 손으로 조종하면서 밥 먹고. 맞아. 아님 공구벨트 무게 사서. 그니까 깼지. 나 진짜 아침 7시까지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한 4시간 자고 다시 들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빡세게 달릴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낮 1시쯤 왔는데 벌써 제 생방 시간이네요. 지민이 귀엽죠. 좋아요. 가가지고 6243 치고 이번에는 지민이 루트 완벽해보자. 집이 또 나옵니다. 여기 또 있네. 야, 일로 와. 나왔다. 어떡하지? 됐다. 진짜 콘솔 하는 거여서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캐빈을 안에 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잠겼어. 스토리 보면 수위 안 남아. 새 보고. 가사실에 있다고요? 가사실을 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로 가기 전에 세이브를 한번 해야겠다. 나무 귀신이니까.
근데 파란색 열쇠를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요 제가. 하이. 제가 최초 발견자인데 당연히 혼자서 노가다 뛰어서 발견하죠. 저장하고 가자. 사인펜이 없네. 마음 아파. 넌 그때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좀 찌껍게. 오케이? 오케이. 어? 다이어리가 또 다이어리가 진짜고 사탕이 거짓이잖아. 그러게. 지민이 말고 다 나쁘게 대보자. 원래 화이트데이 기본은 그거였어. 뭐?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 지연이도 있다고? 내가 볼 때는 나온 있을 때 불이 났잖아. 이거 원래 그거 장면. 불이 찔러. 혹시 여기 이게 없는 줄 알아? 아까 지민이가 언제 또 나왔었지? 나무집 끝나고 났어 지금. 나무집 끝나고 났어. 어디를 봐야 되지? 4868399. 948386 948386 인가? 948386 인가? 아까 그렇게 해서 소영이한테 제대로 안 했는 잘 해줬는데 소영이로 쫓아 버렸어요. 사인펜을 많이 얻어서 저장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이번에 이거 되고 안 될 그거는 옛날 모바일 버전이 그렇게 됐고 풀포 버전은 그게 안 될 거예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모바일 버전은 그렇게 된 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모바일은 그렇게 무빙 칠 수 있는 거. 우선 모바일 버전이 있거든요. 아, 풀포입니다. 풀포.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씨. 이거 끝나고 딱 주면 되겠다. 나머지. 이거까지 네 개인가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개. 내가 쓴 거 어디 있어? 뭘부터? 대부분 여기 다 적어놨잖아. 여기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피해주고요. 뒤에 지민이 나오니까 이 뒤에 로트만 잘 타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2층에 세이브 있잖아요. 어차피 일로 가야 돼서 2층에서 세이브하고 가게요. 여러분들 채팅창 왜 이리 더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건 여러분들끼리 다툼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2600개의 머리를 한 곳에 대면 징그럽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힘을 합쳐서 우리 지민이 엔딩을 볼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이상한 걸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네, 전화했습니다. 전화했지? 했니? 어차피 풀포, 풀포 복돌이도 안 나오고 그리고 다 당연히 돈 주고 사야죠, 이 게임들은. 저는 풀포로도 사고 PC로도 또 살 겁니다.
이상한 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잘라줄게요. 뭐 그런 걸로 싸우고 있어요.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얘한테 잘 대해야 되나? 얘한테? 나 아까 뭐라 했지? 커다란 나무가 소연을 납치했어. 일단 만나 걔 만났잖아. 어 일단 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루트를 좀 맞게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럼 일단 다 맞게 하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만났으니까 일단. 이 학교에 일단 세바했으니까.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네가 알고 없잖아. 싸가지 없게 부려고. 잘났어 정말.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개. 내가 아까 울음소리 들리는 곳으로 갔었나? 그거 모르겠네. 아 맞아 일로 갔었어. 일로 가가지고 아 일단 소영이 만나고 어, 소영이 만나서 소영이 나온 다음에 어. 네가 날 구해줬다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소영이 루트를 타면 안 되니까. 정. 어차피 내가 뭐라 했기 때문에 이상한 표정인 건 맞지. 어, 이상한 표정이고 소영이 나갈 거란 말이지. 이제 계단 쪽에서 만나고 이벤트 발생. 그러면 지민이가 소영 언니 얼굴이 왜 저렇게 굳었는지 말해봐요. 그렇게 해도 굳었다고 나와. 어, 결국에는 나쁘게 대하는 게 맞지. 어. 결국 얘한텐 잘하자고 그러면. 이건 너무 직설적이고 약간 돌리면서. 어. 고마워해요? 뭘 고마워해야 하는데요? 내가 소영이를 구해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진짜 짜증나. 다른 소리 말고 소영 언니가 왜 저런 얼굴을 하고 방송실을 나왔는지 말해보라니까. 얘가 그림 얘기 아이고 너무 애매해. 어, 그러니까. 그림 얘기 하면은 얘가 도망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워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뭐 여긴 그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스토커인 네가 가서 물어봐 왜 그런지라고 하는 것보다. 어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네. 여긴 그림이 난 것 같아. 어 그래. 뭐?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결국 화장실 갔다가 오면 돈 없잖아.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루트를 타야 되지? 그게 도시들 다 열어볼까? 아니면 여기 정부 토대로 이쪽으로 가보든가. 공간 싹싹이 지정하자. 오케이. 신관을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본관이지. 어. 이런 데는 또 어딜까? 사진부는 이야? 사진부? 어. 사진부? 거기 공간 1이야, 1이야 여기. 그럼 이쪽에 뭔가 관련 있어. 얘가 또 뛰어야 돼. 이건이 하나 더 있거든. 얘 나가면 지도 보면 되지. 결국 장소가 다시 돌아오진 않는 거기 때문에. 어.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왔어. 피도 많고. 여기서 이제 지도를 좀 보자. 사진부 쪽도 있다 했지. 2-12. 사진 보면 여기 사진 동아리 여기 말하거든. 어 그러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네. 야 얘가 여기서 사진 좀 다시 봐봐. 가사를 세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이 아 여기 이거 말고 2층 말고 다음 층 다른 층 2층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진부 앞을 이렇게 뛰쳐오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절로 가봐야 된다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가 12번이잖아. 이쪽이 체육 동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체육 창고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일단 다 가볼게 본관. 어. 싹 다 뒤져볼게. 우선 다시 가보자. 없었던 어디 갔지? 약간 이런. 사진 보고. 일단 공구가 막고 있어서.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어? 강단으로 못 가지. 혹시 저기까지 가면 뭐 이벤트가 일어나나 싶어가지고 가고 있어. 아. 왜 이거 뜰 수는 없나? 소름 끼지 않냐? 문 닫히고 불 꺼지. 스위치는 배틀그라운드만 합니다. 거기. 아, 트레일러에서 이 장면이 나왔길래 이 장면 잠시 와봤어요. 내가 보기에 다른 곳에서 걜 찾고 저 장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2학년 8반도 가보고 다 가봅시다. 다 아니고 이건 또 어딘지를 봐야 돼. 이렇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림으로 판단을 해야 돼. 2학년 8반 없고요. 어 거기도 가볼 거예요. 지금 아까 수유 아저씨 있어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얘를 끌고 오면 낫겠다. 안 걸리고 가야 되는 그런 건 있는 거 아닐까? 구슬로 그냥 들어갔다가 앞문 들어갔다 뒷문 닫고 나와.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걸려. 도망갈 수 있어. 노란색 그림? 아니 그림도 하나씩 봐야 돼. 그림 옆에 이거 판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중심. 잘. 원래 내가 여기로 넣었단 말이야. 어. 여기로.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거지.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열쇠가 없는 곳에 걔가 숨어 있을 것 같진 않은. 열쇠 조합해서 캐비넷 열쇠 막 얻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신간을 가야 돼. 저 어디서 볼 수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좀 금방 왔단 말이야 여기를 바로. 그러면 다 들어가 보자. 교실 들고. 그러네. 근데 잠겨 있는 내가 들어갔을 순 없잖아. 하나라도 잡는 느낌? 하나는 다 해보는 거지. 사실 사물함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본관 이도 지민이가 등장합니다. 저분은 왜 저러지? 블랙 나오고 싶나?
빨간색 열쇠 먹는 게 신천이냐? 거기 원래 빨간색 열쇠 있는 곳이잖아요. 1학년 반이야. 못 가요. 다 막혀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칸? 어, 거기도 가보려고. 여자 화장실 칸. 이 밑에 이런 거 숨어 있나도 한번 가보게. 신명성 있네. 일단 얘가 남자 화장실로 숨었으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방송실로. 없고. 그림은 다 봤지? 그림 다 봤어. 문 못 여는 거 확인하고. 그쪽은 그쪽이 안 열려. 이쪽이 잠겨 있어. 아니 사물함만이 아니 저 서랍만이 있겠습니까? 사물함을 열려면 그 열쇠가 필요한데 그게 신간이 있대요. 신간 조합이. 열리나 저기는? 안 간 곳이 한 곳이긴 한데 어디? 공고 상자 있는 곳. 여기까지 왔으면 이벤트가 오늘 발생해야 되나? 그렇겠지 보통은. 순간 머릿속에 그려졌다. 쟤 숨어있는 거? 어. 아니, 그러는 졌지만 저쪽 안 가? 어디야? 저기가 갔었잖아 제일 처음에. 아. 아 이쪽은 공구 상자가 아니지? 여기가 2층. 지금 아직 안 본 곳이 세 곳 있거든. 여기 3층이랑 여기 아까 본 것 같은데. 저기 3층 아니었냐? 여기, 여기는 이제 그 문 따고 들어온 거 그림 있는 거. 저쪽 또 가봐야지 그러면. 그래 저기 안 열리는 이유가 있을까? 아 이거 걘 줄 알았어. 자
자 이제 멘붕에 빠진다. 퍼즐 앞에 퍼즐, 또 퍼즐 후에 퍼즐. 찾아도 정말. 퍼즐, 또 찾아도 또 퍼즐. 아니 이게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지 대체? 알고 보니 내 옆칸이라던가. 일단 반대편 계단 다시 가봐야지. 여기가 마지막이다. 공간 2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반대편 계단 가자. 반대편 계단 갔어. 거기도 3층 다 본 거야? 어. 뭐네 걔 닫아놓은 거 같네. 여기 다 봤는데. 없어 없어. 이게 있거든? 이렇게 그려진 게? 그거만 보면 돼. 공간 2가서 딱 저장하려고요. 엔딩 조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근데 엔딩 조건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찾는 방법만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만 알려주고, 왜 찾고 나서 엔딩 보는 건 더 안 알려줄까? 그게 찾는 거에서 너무. 사실 내가 아까 지밀 루트 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공간 2에서 하면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지. 공간 2에서도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공간 2에서 잘해야 되는 것 같아. 만약 공간 2에 있다면은 얘는 어떻게 이거 결계를 뚫고 가?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되지. 그렇다면 다른 성아랑 애들 다른 애들 어떻게 뚫고 가? 아 맞아. 솔직히 고등 오류는 조금 있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열어두고 뒤에 쫓아왔다든가 그런 스토리겠지. 이제 공간 2를 샅샅이 진짜 뒤져봐야겠네요. 여기는 다 못 열지 아직은. 응, 아직 못 열어. 여기서 애기 귀신 일단 보지. 저기 뒤에서. 아 사서. 맞아. 신간 갔다 본관을 다시 오면 나오지 않냐고요? 그 불의 14연스 때가 언제죠? 불의 14연스 때가 언젠데? 너 부적을 먹은 적이 있어? 기다려봐 일단 이 전화. 거지 같거든요. 아까는 스팸 전화 왔었는데. 이건 뭐야? 소영이한테 호감을 높인 게 실수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일단 다 낮췄지. 응 지금 낮췄지. 아니면은 하나의 또 생각하는 게 얘가 공간 2에서 더 활약하는 게 얘 짐 엔딩이고. 박준욱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그냥 소영 깨도 이미 지민이가 있어. 네 진짜 프리님이랑 지민이 질릴 때까지 본다. 아 2,000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보시겠네요. 근데 결국 근데 결국 얘도 노말이랑 가 있는 거잖아. 공간 2에 불 지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그게 내가 알기로 그 부적 쪽이랑 이쪽 관련 있거든. 이게 스토리를 잘 보면은 지연이가 막 불을 붙이고 근데 그걸 막 못 꺼가지고 불이 번진 거. 지연이? 지현이가 불을 붙인다고? 그런 게 있었던데. 그래? 일단 원래 루트 타지 말고. 나 이번에 다 봐야 돼. 지현 성아 루트를 타볼게.
또는 원래를 여기 이렇게 하고 성화랑 남았는데 그 다음에 불 나는 걸 수도 있어. 그니까 성화랑 남고 사진부로 뛰는 건 뭐였을까? 왜? 뭐야? 성우 라이오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공약 하나 더 걸겠습니다. 유지민 루트 찾으면 10,000원 더 걸겠습니다. 빨리. 프리님이라면 믿어요. 841 아이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배야겠다. 못 찾았어요, 지민이를. 네, 성화 따라갈게요. 성화 쪽이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그래. 2841 비밀번호가 교장실이니까 1층. 세이브가 1층에 있었나? 세이브 하고 싶은데 여기 봐봐 주변 판이 있어야만 세이브 돼서 와 큰일 났다 다행이야 아까 했던 게 한 번에 한 번이지 어. 1번에 1번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영태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영태님 후원 감사합니다 프리님 화이팅 무서워서 플레이는 못하고 영상만 보내요 유유 2841 2841 네, 코스튬 보상 똑같아요. 아, 아, 아이 아, 나 지금 이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씨. 피규어는 왕 리얼에서만 나와요. 난이도. 아무도 없어요. 조장쌤의 AVI 아까는 안 먹었었잖아 어떤 거? 비디오 비디오 먹은 게 아니라 누르면 틀어준 건데 먹었던 거 비디오로 볼 수 있냐? 본 거야 아니면 CCTV고 이게 비디오 오?
네가 비디오를 있었는데 왜 안 보고 있었어? 잠시만, 잠시만 일단. 치민이 이거 루트네, 여기네. 아, 찾았다 지민이. 나이스 어시스. 아 진짜 지민이 찾을 때마다 사람 좀 반응 봐봐 진짜. 세상 신나해. 야, 채팅창 하는 차 하나 두 개 올라오다 갑자기 지민이 딱 나오자마자 그니까요. 진짜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내 생일이라고 해도 저만큼 기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제 생일보다 나 지민이 한번 본 게. 아직도 있었네. 나가는 길을 못 찾은 거야? 쌀쌀맞게 나가려는 중이야. 하긴 네가 알아서 하겠지. 너 아까 지연이 얘기했었지. 야, 빨리 좀 올라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걔를 너 어차피 전화를 했으니까 좀 쌀쌀맞게 해도 돼. 여기서 이미 전화 다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 맞네. 그러면은 이거 트레일러 이거 영상이랑 여기 이제 가면 이거 뜰 거야. 이제 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저기 갑자기 밤에는 불이 갑자기 확 튀는 거. 일단 얘 따라서 어딜 가야 되는 거였지? 얘가 얘를 왜 따라가야 돼? 야 그 거기까지 가지 않나? 어디? 그 분실실까지 가지 않나? 아 얘가 신관 앞까지 가나 봐. 분실실 그 어디야? 야 그 계단 올라가면서 이 계단 귀신 알아? 이러면서 2층 올라가가지고 그 분실실 있잖아. 거기까지 가지 않나? 분실실은 뭐야? 야 보관물 분실물 보관소 저기까지 가지 않나? 바로 지민이한테 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나? 계단에서 귀신을 그래 곧 알게 되겠지. 바로 여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몇 층이야? 지민이 있는 거 과학실 아닌가? 과학실 3층이지. 잠시만. 과학실 아직 못 가잖아. 과학실 가려면 과학실 열쇠 어디서 얻었죠? 과학실 어디야? 과학실 열쇠가 생물실 4층이라고? 교사 휴게실인데? 교사 휴게실 가야 돼. 생물실 여기다. 아 그러네. 이게 뭐야? 없는데? 불을 붙여 봐봐. 왜 연기가 났을까? 소영이 만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만나기 전에 가야 되나? 소영이 이벤트 지금 어디야? 소영이 어디 있는데? 저기 밑에. 거미표본 원래 있어요. 소영이는 안 만날 수가 없는데? 총 루트 때문에 징발한 것 같다고요? 만나기 전에? 다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지금 끄지 말고. 끄지 말고? 응. 소영이랑 한번 갔다가 가보고. 아니 소영이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아 안 볼 수 있어. 안 볼 수 있다고? 그 열쇠 안 먹으면 되지. 아 바로 가보자. 그
그렇게 되나? 무조건 나가면 아니야 열쇠 먹어야지만. 아 맞겠다 그럼. 불러오기. 불 붙이고 열어야 되나 봐? 그러면? 생물실에서? 어떻게 될까? 저도 불 붙이고 열어볼까? 아니야 의견들 좋아요 여러분들. 짜증만 내지 마세요 의견 낼 때. 그냥 같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 좋으니까. 그때가 또 어디까지였지? 아 여기 숨는 거였지. 그리고 교장실 가는 건가? 어, 맞았을 거야. 아 그러네 교장 아직 안 갔지. 2841이었지. 내려가야지 교장실 가려면. 여기 1층이잖아. 아 여기 1층이야? 아 그렇구나. 2층이 늘 2841. 딱 비디오만 챙기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일단 이거 하고 미스터리 추리게임 하는 느낌. 그니까 공포게임은 아주 옛날에 사라졌어. 이건 이미 공포게임을 벗어났어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까가 지금. 아니 여기부터 보긴 봐야 되겠다. 이건 필수인 것 같아. 아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봐. 아 얘가 그치 이거는 쿵쿵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보면은 네, 열쇠를 먹으면 그 보는 거거든 형이? 어 맞네. 그러면 저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걸로 된 거지. 가능성 있어 확실한. 저 램프에 불을 켜고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기 지금 못 들어가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교장실. 아 거기 못 들어가지. 아. 그렇다면 여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도 몰라. 일단 수위를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옆에 시스템 안 봐줘요. 아까 눌러봤어요. 야 뭔가 비디오를 보려면은 교장실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화면이 4개 있는 거 보니까 하나가 막 더 아이템 미싱한 게 있긴 할 수 있겠다. 히든 아이템 같은 거. 들켰다. 이거 문 열면은 들켜. 철문은 들켜. 교실문은 안 들켜. 안문 뒷문 써. 안문 뒷문. 네가 아까 과학실이라고 했지? 아니야 세무실이라고 했잖아. 그래 한참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뒷문으로 나가면 된댔어. 앞문으로 무조건 들어오니까. 당이 하자 수이야. 안 돼, 빨리 갔다 올게. 오늘 왔지? 어, 안 다쳤어. 개빡. 제발요.
아, 개빡친다. 괜찮아, 내 멘트는 깨지 않았어. 다행히 여기부터인걸? 여기 한 번 더 볼 수 있네. 그리고 이러고 봐야 되는구나. 맞고 옆에 못 보죠. 사이드 측면으로 빠지지 말고 중간 빙글빙글 도는 건 가능한 것 같은데. 아, 너 빨리 열었다. 연기 난다. 그러네. 불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 무조건. 뭐야 뭐야 뭐야. 타이머 터졌어. 아 뜨거. 야 이거다 이거다. 어. 내가 도와줄게 침이다. 여기였어. 젖은 이불 같은 거 필요해. 야, 아 이... 새로운 파트 나오네 아예. 이불 안 남았지? 어. 이불. 시간표 썼으니까. 투유 투유로 안 되겠지? 젖은 이불 젖은 이불 투유로 안 되겠지? 이불 이불 숙직실인가? 그거 어, 숙직실이겠다. 아 맞네. 그래 거기 이불 있잖아. 어. 담요 담요 담요. 이걸 야. 적게 만드는 거야. 접는 거 어디지? 과학실! 물 틀 수 어, 있잖아. 어, 이번에야말로 3층입니다. 내가 구해줄게! 과학실 열쇠가 없어! 과학실 열쇠 어디 있었지? 과학실 타임! 여러분들, 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같이 두유 한번 빨고. 과학실 내가 말했던 거, 그거. 그거 어디지? 교사 휴게실. 교사 휴게실. 지도, 지도. 지도에서 교사 휴게실이 2층. 제2 교무실에서 통해서 가는 거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제2 교무실. 야, 열쇠 있을 거야. 제2 교무실 열쇠가? 야 이거 연 줄줄이 제2 교무실. 아 이게 이거야. 1 교무실에서 수리가 숨겨놓은 게 제2야. 그래? 그럼 지금 먹으면 되겠지. 아 그러네.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먹는 거구나. 어. 지금 먹는 건 상관없겠지. 어 맞나요 맞네. 지금이다. 그래 원래 지금 타이밍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야 실마리 풀리는 게 너무 재밌는데? 좋았어. 지민이 노릇노릇 구웠는데. 왜 그래요 지민이한테. 아, 아직 7분 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럴수록 침착하게 침착하게. 잠시만요. 여기 없어. 그쪽부터. 아 흘러간다. 이거 해야 되나? 글쎄. 기다려봐 지민아. 혹시 몰라 카세트가 필요할지도. 일단 카세트 테이프 먹고. 아 이거 따로 챙겨야 되네. 기본적으로. 그니까. 그래서 여기 맞아? 어 여기 키 있어. 일단 다시.
과학실에서 맞아 적당히 구워줘야지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바삭바삭하게 제가 또 너무 덜도 너무 더도 않게 적당하게 딱 5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몇 층이지? 2층이지? 3층 크리스피 맞아. 지민 크지? 지금 끓였어 그렇긴다 그냥 좋았어 좋았어 이 축축한 이불로 오줌 싼 것 같은 이불로 더 둔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싸도 돼 아니 이렇게 바로 4층으로 소화기로 못 끄는 불을 여러분들 물 담근 이불로 담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으아 불아 꺼져라 내가 널 구했어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일단 우리 집 갈래? 좀 쉬어야 되니까 좋은 냄새가 나 안돼 야 노릇노릇한 냄새 야 여기서 다 망쳐버릴 생각이야? 한 조각? 괜찮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고마워요 구해줘서 강 나왔다 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볼게요 아 고민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말을 좀 더 이어가야 되는 건가요? 나가는 문은 다 잠겼어 아니면 너와 나는 지금 이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단다 라고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빨리 여러분들의 이거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 두 개 나왔어 지금 얘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 나가는 문은 다 잠겼다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 오른쪽인 것 같아 그쵸? 알아요 안 되는데? 전 소영언니 일 찾아볼게요 선배는 아니 선배라 오빠라 불러줘 되죠? 그러니까 대화는 이어졌으니까 이게 맞는 거 맞는 거 같아. 개매한 거네.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뭐 그래 좋을 대로랑 그럼 나야 좋지가 일단 그럼 나야 좋지는 좀 더 자기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뭐 그래 좋을 대로는 약간 츤데레처럼 약간 소심해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인데. 난 오른쪽. 남자지. 오른쪽이지. 나도 오른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오른쪽이지. 남자니까 오른쪽. 갑시다. 그렇게 좋으세요? 맞는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요. 약간 비꼬. 약간 비꼬요. 그런가? 내가 목소리 톤이. 그럼 선배는 신관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주시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신관을. 소영언니 먼저 생겼어. 가더라도 제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영언니까지. 절 사고나 치는 어린애 취급할 테니까 여기서 소영언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말한다 말 안 한다 분기점 아니야? 말 안 해야지 해피인 것 같아 안녕 또 보자 귀여웠어 걱정이다 여러모로 세이프 뭐야 루민을 용해 뭔지 몰라요 이런 이까새끼들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까입니다 그거야 옛날에 있었던 거 루민을 용해 저거 낙서 지우는 거야 낙서 지우는 거야? 소영이가 저 낙서를 봐가지고 저게 부끄러웠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저게 소영이의 낙서가 아닐까? 저 남자가? 아닌가? 저 남자를 지우려고 아니네? 아닐 수 있겠다고 혈액 테스트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안 척했어? 부끄럽잖아 피방 죄송합니다 오케이 운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되게 머리가 좋군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천재들이야
내가 지금 얘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한몫한 거예요. 왠지 여러분들이 연애는 못하더라.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네요 다들. 좋아요.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우리한테 저장. 1번 말고 2번에. 그렇지. 네, 그렇지. 지금까지 저장해둔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또 아, 시비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여자친구 없습니다. 동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동지끼리 그러지 맙시다. 아 근데 이러면 애기 귀신을 지금 봐야 되는 필요가 없는 건가? 없어. 바로 가면 돼 신관. 근데 그거 얻어, 못 얻었잖아. 뭐를? 그 패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잖아. 우리 얻었어? 시간 갈 수 있는 열쇠가? 시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 아 그럼 여기서 애기 귀신 한 번 더 봐야 되나 봐 그러면. 저장하려면 내려가야 돼 여러분들. 지민이에요? 지민한테 가보라고요? 아 지민이 시점이라고 이거? 어 소름 돋아. 아 본관일로 가는 거구나. 이게 지민이 시점이구나. 아 진짜로? 어쨌든 인벤이 싹 비어있지 않았어요 방금? 그니까 인벤토리가 아무것도 없었어. 아! 야 맞네. 마음이 있어요. 아 이 밑에만 내려도 볼 수 있는 거구나. 아 알았습니다 지민이. 아 얘는 지민이었어요. 바로 알았습니다. 역시. 아 마음이 있었어. 혹시 얘로 세이브가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인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군요. 여기서 미리 먹어두지 말았어야 막 남겨뒀어야 막 하는 거 아니야? 사인펜 찾아보자. 사인펜 잠시만요 여러분. 그냥 의견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사인펜을 찾고 얘로 저장을 한 다음에 플레이라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에이 사인펜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냥 플레이 되겠다가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안전빵으로 사인펜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더 빠르지. 거울을 봐주라고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전 여자장실, 여자니까 여자장실로. 아 여기가 아니지. 귀여워 카와이. 지민짱 카와이 뛰는 거 보세요. 꼭 이렇게 뛰어야 되나? 여기가 이 구역이 1층에 있는 거 최장 1층이. 1층 수도가. 1층 수도가 있다고? 사인펜? 어 근데 이미 먹었을 걸 네가? 그러면 또 가까운 주인공으로? 학생부실 분실물 보관소. 분실물 있다. 있다. 나이스. 된대. 이거는 1번에 전해야 될 것 같아. 2번에 할까 혹시 보니까? 2번 하자. 1번 분기점 계속 놔두자. 그러면. 분기점 다 계속 놔두자. 나머지 세 자리까지 다 놔둬야 돼. 라이터요? 아 이거 약간 사생활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야? 너가 거기서 날 줄 몰랐어. 신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야 되는데. 이 앞이야. 큰일 났네. 얘로 플레이하니까 뭔가 자신감이. 여기 본관 아니냐? 제가 저쪽으로 갈 때? 걸렸다. 왜 얘가 더 빠른 느낌이 들지? 받았고. 난! 연애한테도 쫄지 않아! 이거 본관이잖아. 가야지. 루미넬 그 용에 쓰려고. 아 아니 가는 도중에 후려 패고 있는데 뒤에서. 씨. 아 얘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가야지.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뜬 거잖아. 그러네. 그렇구나. 아 이거 완전히 이제 지민 루트에서 완전 역전되네. 그치. 원래는 반드시 이렇게. 그래 이러니까 스토리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듣죠. 잠시만. 그러네, 아까 그 남자가 있었던 곳이 2층이니까 2층 끝에 귀신방. 강당 그리고 바로 강당 가나? 얘가? 어. 아 근데 신간을 가는 방법을 찾아달라니까 신간은 얘도 갈 것 같은데. 아 그러겠다.
나한테 여자를 때리다니 고소할 거야. 미친 놈이. 야, 최대한 교실 써. 교실. 교실 사용하는 게 훨씬. 아니야, 나 익숙해진 플레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쟤네 지읒밥이니까 안 쫓아오. 반대로 가게? 반대로 갈게. 이미 마스터키를 한번 썼으면은 다 열려져 있을 거야. 거야. 아,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이 3250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000개가 안 넘는 게 말이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지밀로트를 한국 최초로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돈 되는 거 아니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이번 헬로우 네이버 엔딩도 될 수 있으면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죠. 여기네요. 약간 쓰레기 버리듯이 여기서 무슨 일이? 피야 블러드. 아, 이거 피 묻은 책. 어? 음악실에 피 묻은 책 저 자리에 딱 들어맞잖아. 그니까. 그치? 그치? 수학의 정서? 그래. 책은 흉기가 아니야. 범인을 잡아도 고소를 할 수가 없어. 어떡하지? 이 사건은 미국에 빠졌어. 한번 강당 갈 수 있나 볼까? 어떡하? 안 되겠나? 수학책이 원래 방송국에 있잖아. 방송국 거기에. 그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럼. 거기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방송실에. 방송실에. 근데 네가 안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냥 거기 가면 뭔가 신트라도 있잖아. 아니 또 뿌려본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니 실제로 네가 안 먹었어야 막 작용하는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도 해. 이게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라서. 나한테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먹어버려가지고. 일단 가서 현장을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책이 있었던 거기에 이제 그 목매단 개도 있었잖아. 피 묻은 손자국도 있고. 손자국도 한데. 있으니까 내 이름은 지민 탐정이죠. 추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동전은 바로 제 겁니다. 제가 주셨거든요. 공유하는 것 같아. 누가 먹으면 못 먹고. 그래서 일단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책이 없잖아. 힌트가 애매하네. 이러면 진짜. 안 돼. 이러면 아예 진행을 못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럼 무엇을 해야지? 저게서 저게 진짜 엔딩을 도달하게 하는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 뭐야? 저 소리. 그럼 이제 신관 가는 게 목적 아니야? 신관에 가라고? 지금 여기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새로운 문서를 보자고. 나를 제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 전부가 안경을 쓴다. 비가 또 내린다. 음악 쇼팽인데? 음악실을 가야 되나 봐? 음악실을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주어진 단서가 이건데.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괜히 하나를 거쳐온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뭔가 더 있어야 하니까. 사진부? 혹시 사진부 한번 가볼까? 얘로 아까 플레이에서 사진부 있었잖아. 아 그러네. 그 프롤로그에 있었잖아. 아 맞아. 사진부가 있었어. 사진들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 얘기였다는 거지. 아 여기 보인다. 여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찾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가 아마 음악실일 거야.
그렇지 않을까?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래서 얘가 음악실 들어가. 이벤트가 발생해. 아 그러네 그러네. 음악실 가야 돼. 그 전에 일단 사진부에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주 그 남자 주인공이 아주 템을 깨끗이 쓰렸구만. 이런 대리 같은 남자 주인공. 지가 혼자 템을 다 먹으니까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음악실 어디야? 제가 쇼팽 24를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단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컴퓨터로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딩을 위해서라면 쇼팽찜이야. 아 근데 이민이 책을 갖고 있으니까 어. 이민한테 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개인이 조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게 걔한테 들킨 거하고 뭔가 다르잖아.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명도 없습니다. 수학의 정성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막 우리는 지금 다 추리를 막 계속 이렇게 내야 돼. 이러면 어떨까? 뭐야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죽어요! 와 진짜 4층이었나? 4층 맞아. 얘는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문을 계속 푸나봐. 쟤를 신관으로 보내고 여기서 결국엔 사진부를 지나가거든. 어 미술실이잖아. 지읒됐다. 3층이었다. 하나님 교실 사용해. 교실 이제 사용할 때 맞잖아. 와 타임 오졌다. 어차피 이벤트 발생해. 가면 오케이. 선생님 센세 아리가또. 그래 당직 결국에는 센세. 결국엔 다 힌트였어 이런게. 누가 이렇게 못 치는 거야? 차라리 내 징글벨이 낫겠다. 아무도 없군요. 귀신이었어. 미안해요. 아니요, 아울라스트 할 때는 4,500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한참 방학 때 많이 봤을 때는 한 2,3천 명씩 계속 봤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게. 일단 힌트를 좀. 야 여기 이거 있나 봐봐. 어디? 토. 토? 어, 저거.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긴 아닌가 봐. 여기서는 일단 문을 닫자. 어때? 나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 뭔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있니? 피아노 칠 수 있어? 봐야지. 피아노 못 친다. 피아노 못 치고. 어? 어? 아니 저런 걸로 치는 건 아니고. 어 아니야. 상호작용이 없는데. 이 안쪽은 들어갈 수 있어? 상담실을 언급했다고요? 아 진짜요? 아 상담실 언급했으니까 그냥 상담실 가면 되는 건가? 여기 그냥 이벤트용인가 봐 그러면. 상담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오케이. 저 아 제가 채팅 보다가 못 봤나 봐요. 상담실은 2층 말하는 거죠. 어. 2층 상담실. 1층도 있는데? 없지? 1층 상담실도 있어. 2층이겠지? 2층에 사진 있었으니까 2층일 거야. 당지쌤의 사진. 아 상담실에서 들어본 곡이라고. 2층 상담실이 열려 있지. 아니 회복템을 아까 어떤 남자 새끼가 다 먹어가지고 책에 먹을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우리 얘가 플레이 할 줄 몰랐으니까. 어 확실히 스토리 다르네. 내가 아까 아예 다른 스토리를 갔어. 진짜 달라. 어, 진짜 달라요. 아 얘는 맞춰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되는 거네.
자살한 음악생? 궁금하다. 얘가 그 음악 선생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엄마라든가 죽은 음악 선생님의 유품 도자기겠지. 걔는 거기 안에서 리모컨만 빼가지고 쓴 거 아니야? 도자기는 1층에 있지. 우왕청심환 정말 도움 안 되는 테마 하나 같구나. 어디로 도자기 1층에 있니? 아 분신물 거기? 그니까 유품 찾는 놀이라니 정말 어마무시한 놀이를 하고 다니는구만. 잠시만요. 왜? 나 길을 헷갈렸어. 2층이었어. 바로 옆으로 가면 됐었던 건데 이 멍청한 풀이다! 왜 괜히 돌아와가지고 다시 저 지옥같은 가운데 복도를 걸어가게 생겼습니까? 2층이었군요. 2층 끝이었군요. 분실실은 불길한 소리가 앞에서 들리네. 나의 기억력을 증오한다, 불이나. 아, 다행이다. 없다. 똑같다. 좋았어요. 분실, 물실. 여기에 축구공이 있어요. 도자기는 어디 갔죠? 이거였나요? 어? 아, 야, 이거였나봐. 아, 그 이거 피... 이걸로 때렸나봐. 어, 역시 수학의 책은 정석이 아니라. 역시 책은 흉기가 아닌가봐. 다 책으로 때려요, 여러분들. 다들 법을 잘 이용하는구만. 어, 쪽지. 나는 너무 감사한데 무슨 일 있는가? 이렇게 귀한 걸 내게 주다니. 영문을 모르겠으나 내 보관은 철저히 할 테니 걱정 말게. 자네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 호를 찾아오시게. 호? 아무나 볼 수 없게 도자기는 내 서랍에 넣어주겠네. 서랍? 내 자기의 서랍. 그리고 호를 찾아오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미술 선생님이 쪽지랬지. 그럼 미술실로 가야지. 아, 그런 거 아니야? 도자기? 뭔가 중요한 거 같아. 다시 쪽지 좀 읽어줄래? 음악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한테 보낸 건지 미술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한테 보낸 건지. 미술실 서랍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미술실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미술실은 4층입니다. 4층. 그리고 열쇠가 없는데? 가면 열려 있을지도 몰라요. 오디오 CD 뒷면에. 아 그러면 아 일단 가봐야겠네. 이건 걔 주인공이 먹었거든? 미술실 열쇠는? 이제 가보자. 아니. 아니 걔가 CD를 얻었나? 도자기에서? 도자기까지 안 갔지. 도자기는 아예 없잖아. 흰색 도자기는 저기 왜 없을까? 분신물 저기에. 도자기가 저기 없으니까 결국은 어쨌든 원래 도자기 안에 리모컨이 있고 리모컨으로 눌러가지고. 그렇지. 그 CD 뒷면에 있어. 미술실 어. 열쇠가. 어 그니까. 결국 그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는 그냥 가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분신물을 센터에 가져다. 윤성민님 후원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자기를 갖다 준 게 그 지연이나 성아나 뭐 소영이나 그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어디 있었을까 도자기는 원래? 원래 저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지 우리한테는 그 전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올라가도 되나요? 몇 층이었지? 어, 나 지금 나도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 4층. 4층, 4층. 3층 할 뻔했다. 어. 아,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하나 확실히 하고 가야 돼. 지도를 보는 게 습관을 들여야 돼.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수가 없다고. 좋아. 이게 4층이죠.
더 미술실이야. 반대로 가야 되는구만. 이쪽이야. 열려 있네. 오. 나이스. 나 자신의 서랍이라 했으니까 이 안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치. 어, 왜 무섭지? 무서워지고 있어. 문서인가 봐. 저기 문서 있어. 문서? 내가 있는 곳에. 아닌가? 여기 있다. 문서. 주술? 야, 얘가 주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막 부활 의식도 있고, 뒤틀어진 학교, 푸른 보호막, 간식처, 자연의 포그마를 담은 괴. 이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좀 연구를 많이 해왔던 애인 것 같아. 이 유진이라는 아이가 귀신들이 이 학교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니까 도장기... 이제 나가면 이벤트가 발생하려나? 아니 도저히 뭔가 서랍에서 찾아서 저것만 찾으라고? 뜻이야? 호라고 했잖아. 호. 야호. 도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다시 쪽지 좀 읽어보자. 좀 더 눌러. 없는 거 확실하게 일단.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서랍 다 열어봤고. 인간의 호기심은 공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봐봐요, 여러분. 수신자 문자. 우리 또 잘 했지? 야, 이거 다 읽어야 돼. 아빠가 한 말 신경 쓰지 말고 저기, 몸 조심히 잘 지내렴. 엄마 꼭 갈게. 예비 소집일은 군대? 아, 아니죠, 아니요. 학교는 마음에 들고 음식이 입에 맞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올라가면 지민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지민이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빠 일이 좀 생겨서 이번에 못 올라가게 됐어. 미안해 지민아. 일 마무리되면 바로 갈게. 사랑해 우리 딸. 여긴 비가 많이 온다. 어, 좀 따뜻해지나 싶더니 다시 춥네. 추운 거 좋아한다고 넘춥게 입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렴. 사랑하는 내 딸이. 꿈을 꿨어. 검은색 강아지를 지민이가 꼭 안고 있는 꿈. 지민이가 좋아했던 빨간 원피스를 물려줬던 진주 기억해? 진주가 많이 아파서 이모 집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공주마마 생일 얼마 남지 않았대요. 엄마 얼굴 잊어버린 거 아니지? 곧 학기가 시작되는구나. 입학식에 꼭 올라가야 할 텐데. 어제는 지민이 중학교 때 친구 만났어. 중학교 때 친구? 왜 엄마랑 아빠가 지금 얘를 못 만나는 거 같지 않아 지금? 근데 시간대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다양한 내용을 얘기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어. 엄마랑 아빠가 연락이 왔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둘 다 못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간다면서. 계속 그거야. 갈게. 아 미안해. 아 갈게. 아 너무 기대돼. 아 보고 싶다. 못 갈게. 올라간다라는 아니, 게 미안해. 뭘까?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음악 선생님 딸인 건 아니잖아. 가능성은 있나? 가능성이 있어. 와, 이런 게 다 있었네. 여기 있네요. 여기. 아니 미치고 이거 언제 달지? 그래도 어떡하지? 여쭤봐. 뭐. 어,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빨리 읽어볼게요. 다 안 읽고 대충 요약하면서. 아파 본 게 언제인지 모를 만큼 건강히 지냈는데. 누가 하나 말고는 선생님이 없다. 얼마나 편한가. 사고 친 전 음악 선생님이 고마울 뿐이다. 이게 그 남자 음악 선생님 자살한 그 사람의 일기 같아. 잠시 의식을 잃었다. 미술쌤이 깨어 일어났지만 지난 아침부터 백지가 되어 깨어났다.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보통 그런가? 병원? 아이들이 대벌레라 부르던. 아... 대벌레가 한문쌤이었네. 아, 야 어... 점점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하고 있어. 교과 때문에 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상징적 이념도 어느 거 하나 내세울 거 없네. 떡지를 받았다. 06. 누가 보내는 거지? 06. 0.6. 야 시력. 시력 0.6. 시력 그거 렌즈 있잖아. 0.6이었나? 시력 측정하는 거. 아 여기 나오네. 현기증으로 양호실을 찾아봤다. 시력 검사를 권유해 측정해보니 눈이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면 현기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한대요. 스트레스 받지 말거. 이사장님을 만나봐야겠다.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된 걸까? 이사장님을 만나고 뭔가를 알게 된 거잖아. 민족의 몸을 찾는 배움의 전당. 교과는 완성되었다. 죽음. 그래 죽음. 저주같이 날든 죽음. 운명도 몰랐을 죽음. 돌려주리다.
또 한 명의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도 선생님처럼 태어났다. 그럴만도 하다. 이야기. 재물을 원하치면서 희생양을 찾는 상이었군. 저 뒤편에 숨어 차가운 입김을 내뿜는 목소리 찾을 테다. 아 점점 이게 진짜 하이티대가 비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동양학을 기본으로 한 조사와 연구로 학교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래요. 앞으로 몇 가지 실험 많이 남았다. 결계를 사용한 개를 찾을 수 없다. 어디에 숨긴 걸까? 약간 개가 그거 말하는 거겠죠. 그 금토 이런 것들. 살인 사고나 자살이 아닌 살인이래요. 다섯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누가 그랬냐고. 그 봉인이 다섯 개 아니었어? 또 여섯 개인가? 금토지. 모르겠다. 다섯 개 맞아. 그 학생마다 그 하나씩 개가 되는 건가? 다섯 개 맞아, 맞아 확실해. 학교가 굶주린 짐승 숨기고 있다. 아, 학교가 이사장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학교가 하나의 그게 봉인 그거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떤 큰 그러니까. 큰 귀신 같은 거를 묶어놓는. 직원이 만들어 놓은 결계가 현계와 명계의 접점을 만든 듯했다. 죽은 이들에게 물어본다. 한문 선생님과 어느 순간 눈이 마주쳤대요. 아, 그 유령인데 죽었잖아요. 자살했는데 명계가 이어져 있으면 분명했다. 저수지가 붕괴될 뻔했대요. 죽은 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 김성아가 가정실에서 작은 사고가. 아, 그래서 성아가 여기서 죽었군요. 3월 30일. 이게 그 엄마. 걔 엄마. 성아의 엄마가. 죽은 딸 어떻게? 그러니까 은미야 종원이. 그러니까. 칼 들고 지금 우리 우리를 쫓아왔던. 부활 조사와 연구 끝냈다. 부활 재물 부활. 누군가를 재물로 바쳐서 누군가를 부활하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아가 나를 찾아왔을 때. 성아랑 얘는 지금 만난 거네. 아, 야 그러면은 성아랑 얘가 서로 짜가지고, 그러니까 성아가 계속 소영이를 질투하는 게 누군가를 부활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다. 스폰가? 아 일단 뭐 넘어가 보자고. 대충 생각만 하고. 아니 설명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해서. 먼저 성아 어머니께 자초지총을 설명하고. 아 계속 나오네. 성아 유골을 섞어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곳에 옛 지간의 방식이 따르되 재료와 순서를 바꿔 도자기 안에 결계를 만들었고 분노와 슬픔에 찬 영들 가운데서 성아를 격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 안에서 답답하지만 의식까지만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을 살리려는 건가? 성아를 재물로 바쳐서? 그러니까 가여운 여인이라는 아닌가? 표현을 쓴 거 보면은 생자의 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생자의 몸이 필요한 거니까. 영혼이 몸이 바뀐다고. 영혼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더 이상 영혼은 허락지 않는다. 여차하면 연구하던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성아가 학교 학생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어 조급했다. 그래도 남의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천시 호흡기에 도자기를 넣어 성아의 도자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성아 엄마가 계속 성아 엄마도 아는 거네 지금 부하 의식을. 딸을 부활시킬 수 있다 막 이런 미술 쌤한테 이제 도자기를 맡겼고 생자의 육체가 너무나 쇠약하다. 몸이 약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의식 준비로 도자기 안에 결계를 음악실로 집결해 있대요. 작아진 결계 응축된 에너지를 만든다. 성화 외 다른 영문은 멀쩡거릴 수 없는 공간이 만들었대요. 음악 선생님이 성화 부활을 위해서 나영이를 맞춘 거라고요? 아 나영이 원래 나영이 제물로 바쳐서 성화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하고 이번에는 성화가 단독적으로 소영이를 제물로 바쳐서 살아나려고 하는 게임 스토리잖아요. 성화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나영이야 근데. 아 그래? 어 실패를 한 거지 어쨌든. 성화 엄마가 나를 노리고 있네. 그니까 추출이 그 저기서 성화 엄마의 얼굴이 뜬 거지. 아 매일 그곳을 찾는다. 그렇군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이제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일단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조금 하고 뭔가 좀 대화를 좀 어디로 갈지 좀 얘기 좀 하고 있어봐. 금방 싸고 올게. 똥이 아니기 때문에. 갈 만한 곳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장실도 우리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어떤 비밀? 도망실? 보장실. 보장실?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가지? 저장이요? 지금 펜, 펜 또 찾아야 돼? 어, 지금 많이 급해. 그럼 잠깐 멈춰볼까? 무서다. 도자기를 하나 더 준비했다. 하나는 성아의 혼백을 담아줬고 하나는 생자의 혼백을 담아주기 위해서. 만에 하나 실수가 있다면 생자에게서 빼낸 혼백을 다시 주입할 생각이다. 도자기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사인펜. 어, 얻었네. 어, 됐네. 도자기는? 여기밖에 없어? 그럼 도자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도자기 이거 열어봐. 굽는 여기에 지켜. 수유 아저씨 왔어. 도자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유를 먹고 싶어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사러 가야 돼요. 없어요. 회복 아이템 이거밖에. 교무실? 미술쌤 자리? 어쨌든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있으니까. 그렇지. 도자기 굽는 곳까지 열어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교무실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구독자 11만명 축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분실물인가 압수물 모아둔 곳에? 아까 없었어요. 그러면 생물 부속실은 갈 필요 없고 2층을 가야겠다. 아 축하 선물 구독 감사합니다. 우왕충심하는 신경 안전제이기 때문에 네. 체력을 회복시켜주진 않아요. 아 맞아요. 예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수희 아저씨가 문을 닫아주고 갔어. 정말 착한 사람. 아 11만명 축하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없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저 앞에 이 봉고스 밥버거가 있잖아요. 시기였어. 막 잡힐 것 같아 막 어. 바로다 바로다. 문 안 닫았어. 이거 들켜. 알아 알아 알아. 차. 교무실 어디야? 1층 교무실 하나 있어. 음악쌤의 서랍이라고 도자기가 있을 만한 건 없는데. 2층 교무실로 가야 되나? 그런 것 같아.
분실물 센터로 가라고요? 오케이. 일단 저장부터. 양호실은 템 없지. 아, 템 초기화 됐으면 좋겠다. 진짜 이기적인 말이긴 한데. 아, 머리 귀신. 들킨 것 같아. 어? 미친. 말이지 못했다. 나도 저장하고 싶고요. 두유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 봉구스만 뽑아 여기 있습니다. 어제 2번이었나? 2번이었어. 그치? 3번에다가 저장해야지. 5번에 전할까? 왜 왜? 5번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게 원래 타던 거고 어. 3번 이렇게 4번 계속 가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헷갈리잖아. 3번. 숙취실 가고 싶어.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컨트롤 오지게 하고 있거든요. 망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숙취실 몇 층이야? 2층. 아, 1층에 숙취실. 어딜 가야 해? 교무실. 아, 2층 교무실? 교무실 말고 분실실부터 가보자. 분실소. 여기 도자기가 없었어요. 원래 도자기가 여기 있는데 도자기가 안 보여요, 여기. 흰색은 주인공이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걸지도 몰라. 조건이요. 이 조건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단 뭔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한 세네 가지를 했는데 일단 한 가지뿐만은 아닌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려우면 무조건 깨셔합니다. 어려우면 깨셔야 되고. 이게 저거 뒤에 이거 배경 아니야? 그러네, 저게 맞는 거 맞네. 그렇지. 여기 배경일 수도 있겠다. 문서. 아, 여기 있다요. 신간에 방납했다고요? 님, 나 신간 가야 됨. 결론은 신간을 가야 된다. 이 아래 서랍도 다 열어봐.
아 근데 자물쇠가 걸려있다고 적혀있는 걸 보면 어 락을 열 수가 없다라고 써있거든. 어 저 이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씨. 뭐야 왜 눌리지 못하니. 지각만 열려? 어. 어 맞다. 개빡 개술도 먹었어. 문만 닫아주세요. 추워요. 바람이 들어온다고요. 문도 안 닫네. 문도 안 닫네. 방금 연 사물함 옆에도 열 수 있어요? 이쪽인가? 안 되잖아. 이쪽 열쇠를 얻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버리 귀신. 노노노노노. 안 죽었네 다행히도. 그래도 나 이제 힘들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 이거 어떡하지? 0.6 메모에 힌트가 적혀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야 0.6 나도 생각을 했는데 방향 일단 반대 방향 막 다 해보자. 안 되잖아. 0.6 0하고 아예 클릭이 안 돼. 아니면 쭉 돌려가지고 딸깍 소리가 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쪽 돌리고? 아까 관리실에 부탁한다 했잖아요. 관리실이요? 관리실 부탁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건가? 애초에 관리실 없어. 신간 가야 돼. 서구에서 번호를 찾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서구? 어. 아 아까 음악 선생 쪽지에 있는 악장 넘버. 그래 맞을 수 있겠다. 한번 확인해 보자. 문서. 문서. 되게 많잖아. 15, 28? 어, 그럴 수 있겠는데? 다시 신관을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여는 걸 거라고 이 캐릭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를 더 본 다음에 열 수 있을 것 같아. 메모만으로 해결 안 되는 걸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간 갈 수 있어요? 동전 몇 개나 있어? 하나. 동전 좀 찾자 그러면. 없나? 동전은 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지. 일단 신간 갈 수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양호씨 실업판? 아 그래 나도 그 생각 했었어. 근데 저게 누구 자리야? 음악 선생님 자리가 맞아? 아니면 미술 선생님 자리야? 모르겠어. 미술 쌤일까? 미술 선생님 자리를 아예 안 먹어져요 이거. 근데 64 맨 위 가야 이거 0.6. 아까 신경 가라는 메시지 있었잖아요. 이거요? 여기 숫자가 어디 있어요? 저 설마 1 말하는 겁니까? 다 1 써져 있어요. 아 맞네 미술 선생님. 여기 아니냐 신간이 원래? 어? 님들? 뭐야? 그냥 가잖아. 이 친구 사기캔데요? 난 보스 따위 앉아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령을 만나고 신관에서 청각실이 중요한 것 같아. 좀. 아니면 신관 가서 이걸로 끝인 건가? 어떻게 되려나? 응, 보인다. 무한 메비우스의 띠일 줄 알았지만 그냥 시민이가 문을 다 열어놨네. 와 편하다. 그러네. 내가 개고생하고 항상 얘들이 이렇게 편하게 왔구나. 야 시점 확인을 해야 돼 또. 거기 가가지고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정말. 이 자식들 항상 꿀빨다니. 신간에서 먹을 것들 좀 찾아주라. 다 먹어야겠어 이거. 아 도시락 화실 휴게실. 어? 화실 휴게실 휴게실? 여긴 학생부실인가 봐. 우유랑 미술실 어. 같은데? 아 여기 화실이구나. 휴게실 매점 열람실. 목이 엄청 말랐대요. 아싸 난 두유 있는데. 목이 엄청 말랐다니. 좋아요. 여기랑 어디 어디 있어? 두유? 거기 계단 밑에랑 지구과학실 밴딜줄 책상 아래. 지구과학실 밴딜줄 매점 열람실 가요로, 매점 열람실 여기 책상 아래? 어 지구과학실이야? 어. 지구과학실 맨 뒷줄 책상 아래라는데? 맨 뒷줄 책상이겠네. 없는 건가 여기? 어디 화실책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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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미안 지금 내가 어차피 저거 두 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피에 약간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가 화실이죠? 화실에 책이 책이 어딨어? 나만 못 봤니? 구급 상자예요? 아 나 진짜 템 진짜 더럽게 못 보나 보네. 잠시만요. 아 이게 책이구나. 호? 호랑이 낙서 호 아니야? 호랑이 낙서가 있는 책이다. 근데 서양 미술사 자체가 미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 20이라 써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으로 갔는데 그게 여기로 누군가 빌려가지고 여기 두었나 봐. 그렇지. 구급 상자가 어디 있었다는 거야? 20이 아까 비밀번호 그건가? 구급 상자가 어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구나. 아. 여러분 원래 게임 하는 사람과 게임 보는 사람들의 시점이 좀 바뀝니다. 좀 달라요. 주인공이 다 열어놓고 왔네. 개꿀. 여기 뭐 템 없냐? 여기 어딘데? 여기가 컴퓨터실. 없어. 어학실은? 어학실에도 없어. 매점이랑 열람실. 동전을 찾아 그러면. 그러니까 홀을 찾아낸 게 저거 같은데. 시애초님 어서요. 여기 위치 알잖아. 맞어, 동전. 여기 열람실이야? 무슨 뭐야? 여기는? 여기 거기. 석고 밑에 책상 서랍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몇 시간 게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력이 엄청 떨어질 때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몇 시간 했는데. 없어 없어 안 돼. 아, 책을 찾아내면 다 뒤져봐야 되나? 아니 4층 가야 되나? 4층? 서고. 서고 저기 꽂으면 되는 건가? 오케이. 우리가 신간 오게 된 이유가 애초에 책이잖아. 그러니까 서고. 서고로 가야지. 제가 오늘 여기 안 열리네. 여기는 얘는 여기 안 열려. 헐. 다른 곳 다 열리네. 다 열어서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걸? 여기 휴게실이야? 어. 휴게실에 돈 있니? 왔어. 동전. 두유. 야호. 사인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저장하고 싶은데. 역사관에. 역사관에 사인펜? 어학실하고 컴퓨터실에도 있어. 지금 제가 1시부터 해서 지금 9시간째긴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제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달리고 자고 일어나고 지금 또 달리고 있어요. 라이오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아,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린 고마워요. 집중력 떨어지셨다고 야, 해서 카페인 사드시라고 또 후원해. 힘내세요. 물결표 물결표. 아, 단계 제일 좋았어. 사인펜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사인펜부터 찾읍시다. 여기 있다. 아이씨 사인펜이죠. 사인펜 사인펜 역사관 사인펜. 여기 있다. 그래서 사인펜 얻었으니까 사인펜 먹고 사인펜을 저장하고 구역 달리러 갑시다. 저장부터 하자. 이제 서구로 가려면 왜? 응? 왜? 왜? 뭐 보고 있어? 그냥 여기 있죠. 저장 3번에 저장하겠습니다. 3번에 아까랑 별 차이 없으니까 3번에 저장할게요. 그리고 뛰자. 멋있게 상 여자마냥. 아, 나 이거 좀 뜯어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역사관에 노란 키가
없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은 두 개지. 일로도 못 나가. 내가 지금 신가지로 갈 수 있는 게 여기 이사장실 아닙니까?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단 우황청심한 이사장이 비밀이 많은 친구였어. 에이, 아 풀포. 역사에 들렸다. 이렇게 아름다움이 없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생기 하나 없는 화분들이 의아한 눈빛을 던져 내내 불편했대요. 뚜껑. 난 부자가 될 거야. 오케이. 이제 여러분 저는 먹을 거에 이제 겁을 안 내도 됩니다. 당장 그만둬라 라고 할아버지. 사진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나천표 유기식. 그러니까 화분들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분들을 쳐다보는 것 같다 했죠. 졸라 일도 없습니다. 아까부터 여기 오면 깨진 소리 들리더라고. 옥상을 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맞네. 옥상은 카드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성원님 2000 후원 감사합니다. 안성원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역시나 여러분 옥상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키미니가 캐리가 오디네요.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시민이가 갈고 닦은 길을 아주 버스 받으면서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서구 A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A 중세 뭐 미술 미술아 꼼꼼히 어떻게 뒤져봐야 하냐고. 눌리는 게 있지 않을까? 어어 사인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저기 펼쳐져 있는 책 아닐까? 예, 하시라 그 책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 먹었지. 보면 알겠지. 먹었다니까? 사람들 물어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중요 아이템이라고 아예 분류가 돼 있네. 이건가? 아, 이건 아니고. 아, 요거는 태극패 먹었을 때 한 거고. 그럼 저거만 먹고 들어가는 건가? 여기를 열어. 그러니까 20이 비번인가? 근데 그러면 너무 쉽지 않을까? 오! 그래. 15! 호랑이에게 낙서가 있는 책이다. 이게 세로로 쫙 호랑이가 만들어지나 봐. 그니까. 어. 그러면 머리랑 꼬리. 꼬리는 여기 있네. 어, 20이랑 15면 막 16, 17, 18, 19 이렇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료 검색실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2에 있었으니까 1에도 있을 수도 있어. 1에 하나, 2에 하나. 약간 잘 못 본 걸 수도 있고. 2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봅시다. 약간 따로 떨어져 있던데 책이 꽂혀 있는 게 같이 안 있고. 좀 보면 이렇게 알려나? 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이거 아닌가? 어 그래 그래 0
이 미친놈은 아 여기랑 여기 살구나. 그치? 아 여기랑 유지빠르니까 이거 앞에 어이 시끄러니까 몸통이 3개야. 그럼 호랑이 순서대로 그 숫자일지도 모르네. 일본어? 어 스톤 호랑이님 네이버 뉴스에 나왔다고요? 저 기사 떴어요? 야하! 진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한 거 더 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너무 많으시더라 했더래. 야 더 이상 없어.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됐어. 이동해야지. 아 저기 뭔가 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료 검색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야, 다 생각해봐. 우리가 첫 번째 빨간색 걸 것을 얻은 것도 저기잖아. 오케이 오케이. 사고가 아니라. 계속 돌아왔습니다. 자료 검색. 뭔가 더 힌트가 근데 주어지어 주어줘야 되는데 힌트가 없어. 여기는 진짜 이제 추리형이거든. 완전히 게임이 이게 흐름이 공포 게임보다는 약간 뒷 이야기를 알아내는. 어 게임이 흐름이 바뀌었어. 이제는 뭔가 시스템적인 그치, 그치. 흐름 약간, 내에서 진짜 벗어난 느낌이야. 하지만 스토리는 있고 열람실까지 가봐야겠다. 교실 내에도 막 있는 거 아니야 책들? 저 열람실이니까 아 열람실? 어 열람실 있을 것 같은 느낌. 파밍 본능. 파밍 본능. 파밍 본능. 돈은 많이 미쳤다고 해요. 난 돈이 좋아. 야하. 아 뭔가 시민일 때는 좀 약간 후려 맞으면서 깨도 상관이 없는데. 어 야 저기 책 있는데? 나이스. 저기 있는 거 같다. 딱 보니까 저기다. 강에 나왔어. 저쪽 하나야. 그렇게 없고. 어 있다. 오, 있다 있다 나이스. 도자기 바로 보기. 아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30? 아니야 이건 어 여기야 30이랑 이건, 이거 이거라고? 어 15랑 봐봐 앞발이 꼬리가 있는데? 앞발이 나와 있잖아 여기. 아, 이거 꼬리가 있잖아 이거. 아 그래? 어 이거 뒷발이야. 이게 뒷발이야. 뒷발이고 이게 앞발이 아니야. 이게 딱 봐도 앞발인데. 아 그래? 어 이제 몸통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은 어, 숫자가 다시 봐봐. 도자기부터 30 30 20. 근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30, 20, 0, 15. 이거 아닐까? 30, 20, 0, 15. 근데 여기 발에 잘려 있잖아. 응.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예 발이 하나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네 개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는 건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거지? 어쨌거나 호랑이 머리는 여기고 꼬리 있어요. 꼬리 꼬리예요. 여기고. 꼬리예요. 근데 아 꼬리 맞네 이거는. 네, 꼬리예요 확실한데. 이거. 우선 더 뒤져보자. 우리 아직 다 뒤져 다 뒤져보지 못했어. 아 다 뒤졌어 이제. 열람실 여기 전부야? 그렇죠 이제. 참 다 이거 교실이고 다 뒤졌어. 이런 데는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번호 입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게 봐봐 여러분들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안 맞긴 하지만 한 발 한 개, 발 두 개, 발 세 개, 네 개 다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2 이상 숫자가 섞여 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저기 수위 있네 아래. 수인은 아직 있네요. 조심해야겠다.
30, 20, 15, 0 아니면 30, 20, 0, 15. 어쨌든 4개 중에 조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뭐.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좋아요. 아까 어디 거기에서 본관 2에 있는 그 비번 치는 곳이 2교무실이었지? 2교무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교무실. 아 이게 한번 루트가 꼬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루트를 안 꼬이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또 여우령 아니야. 여우령도 퇴치했어 내가 보기에. 우리 시민장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여우령도 퇴치를 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발톱이 없네. 아 감사합니다. 옆에 지금 실제 친구랑 같이 깨고 있어요. 이게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친구를 고용을 해놨거든요. 좋아 여기 왔구만. 하 지도 2층 교무실이 바로 옆에 아주게이트. 좋습니다. 와라 머리 귀신쯤 이제 맞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 난 이제 템이 많거든요. 머리 귀신쯤 좀 오더라도 맞아줄 수 있어요. 여기인가 보죠. 여기 여기서 일단 30 20 아 잘못했다 0 15.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까? 정말 궁금해. 스톤이라고 내는 거 보니까 돌로 찌개하는 건 아니겠죠? 오른쪽부터 해야 됩니까? 처음 오른쪽부터. 잠시. 아니 누가 왼쪽부터라고 했어요. 잠시. 20. 아이 짜증나 진짜. 저거. 잠시. 괜찮아. 꼭 한 번 안 그럴 때 저럴 때? 어. 멈추면 적용되는 거 아닌가 원래? 30 20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았어 잠시만요. 금고형 자물쇠 시계 반시계 반시계 순으로 돌리세요. 저게 뭔 말이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다시 반시계 돌리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라는데?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오차, 오른쪽 오차.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맞잖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뭐야 30부터 시작 아니야? 천천히 그냥 할게요. 30 30 20 0 20 0 15
됐다. 됐다. 아. 야, 진짜 방탈출 게임 하는 느낌이야. 좋았어요. 아, 도자기다 이거. 성아. 그러니까 지금 성아를 살리는 부하 의식 아닌가 지금? 어어. 맞지? 아, 쪽지 있다. 이 쪽지라고? 이 쪽지가? 나 아까 이거 얻은 거잖아. 얻었잖아. 아까 그렇잖아. 아니 이런 무슨 다시 문서를. 저기요. 위로 더 올려봐. 이거 말고. 아닌데 이건데? 뭐지? 이거 아까 이사장실에서 얻은 건데? 그니까. 안에 넣은 게 이제 호흡기래. 아 천식이 있었어. 맞아. 천식이 있었어. 성화가 천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걸. 넣거든 원래. 님 성화 먼저 닫아야 돼. 아이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헐 진짜? 진짜 내가 구라를 치겠어 이걸로? 어떻게 이거 됐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야 미팅 잡을 뻔했다. 주술죽도 이거 있는 것들이야. 이거 원래 했던 것들이고 다 있는 것들이야. 주술도 있고 일기도 여기도 있는 것들. 여기도 있는 것들. 그 아버지 편지를 또 얻은 거라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뭐지? 아니 이러면 여러분들 이러면 나 어떻게 진행해야 돼? 지금 진행을 더 어디로 해야 돼? 이제? 여러분 좀 동영상 좀 돌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문서 아직 있다고요? 아 문서는 지금 없는데. 중요 아이템 없어. 중요 아이템은 빠졌나? 아니. 도자기 없고 이름 적힌 거 김성아. 회복템에도 소비 아이템에도 기타 아이템도 없어요. 만나봐 그냥 뭐. 또 아버지 쪽지 편지도 많이 나온 거 맞대. 약간 이사장의 쪽지고. 근데 아까 이거 얘기해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호흡기가 나와야 정상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죠? 지금 이제 힌트가 이제 도자기를 얻었어. 이제 도자기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사장실로 가는 게 맞나? 아버지니까 아니면 아, 제 생각엔 편지 모델링 자체가 그냥 글씨가 어느 정도 써 있고 자세하게 보면은 다 형식이 다른 것 같아요. 내려가라. 이거 좀 일기를 더 자세히 보고 그걸 다 재현해 본다든가 저 위치를 찾아가 본다든가. 힌트가 없어. 이게 힌트잖아. 일기 주술 메모가 정말. 아니 이번에 원래 쪽지가 나온 다음에 도자지 도자기에 있는 그 문서에서 다음 루트를 탈 만한 힌트를 줬었어야 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저 도자기랑 이거 이사장실에서 얻은 채팅이랑 얘기랑 똑같아 내용이.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상해. 좀 이상해졌다. 루미놀 쏟은 곳 가서 책을 맞추라고? 아 근데 맞는 거 같기도 해 어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벤트가 한번 넣어볼까 그래도? 여기서 이벤트가 지금 이 건물에서 이벤트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사진부 앞을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일로 와. 이제 소리 진행됐네요 여러분. 어쨌든. 어 됐다. 뭐야 저거. 우리 없어서 많이 화났어요 지금. 아 다행이다 그냥 쟤네 되는 거였어. 천식호흡기? 저 사람이 죽여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해야지? 저거 어떻게 얻냐? 야 저걸 어떻게 얻어?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다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약간 날아가려 해요. 막 날려고 해. 새야 새. 계속 따라가다 보면 떨어뜨리지 않을까? 나 지금 저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1층 못 올라가고 있어. 아 야 지금 긴장된다. 오오 죽어도 여기부터 하겠지. 오오오 나 대표님? 근데 시칼이 없잖아.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이기지 않을까? 그러네. 시칼이 없는 거 보면은 아직은 들키지 말고 그냥 계속 따라가 보자. 근데 어차피 죽어도 다시 자동차에 있겠지. 천천히 따라가면은 지금은 루트를 바뀐 루트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더 나이스. 이럴 때는 저장을 해봐라. 진짜 안 된대. 저장 이벤트가 아니다. 소매치기인가? 아니 그럭 소매치기라고 하기에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인데. 계속 따라가다가 저기 들어간 곳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문을 닫지 않잖아. 지금이야 지금 아니냐? 되냐? 깜짝아. 저 전에 털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때가 맞나 봐. 그 전까지 털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맞네. 어, 그 전까지 회 가기 전까지. 시카를 어디 넣어둔 거야? 와, 진짜. 아, 추님. 이번에 좀 빨리 한번 가볼게요. 현우님 후원 2,000개 후원 감사합니다. 2,000개 프로린 고마워요. 아까 도자기 확인해서 쪽지 없어지고 나서도 도자기 안에 뭐가 있다라고 떴어요. 버그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당당하게 가본다 이번에. 와 이거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당 나왔어요 여러분들. 더 쫓아가는 거야. 거기서도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저기 위에서도 아니면 그 타이밍에 노리는 거라는가. 아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간 거구나. 어, 가까이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걔가 원래 연기를 더 하고 거기서 뭔 짓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따뜻한 눈빛을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서 화난 거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건. 우리가 어 지금인가 하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저 저게 나온 거야 저 반응이.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왜 힘이 때는 저런 파워를 보여주지 못했던 걸까요? 좋아.
아 이게 안 들키면은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 너와 나의 거리야. 절대로 이보다 가까워지지 않아.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미친놈이 갈게 가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다음에 이 커지는 게 나올 것 같아. 오케이 나도 그거 같아. 야 와 이만큼 뭔데? 너무 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또? 가능성 있잖아. 아까 이것보다 가까운데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거랑 먼 거 사이 유지해야 한다 막. 소영이도 그런 거 있잖아. 적을 상대하는 것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는 더 멀었는데? 나 처음에 완전 처음에. 아 뭘까? 일단은 거리 유지해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아 뒤돌아보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 나도 그게 좀 더 맞다 생각해. 아 뒤돌아보는 타이밍. 나 아까 뒤돌아봤을 때 걸렸는데 안 죽었거든요 아까는. 그니까 웃었잖아 그냥. 어 아까 보고 웃다가 그냥 갔어. 난 죽을 줄 알았어. 8만 본다. 여기가 좀 조심해야 돼 이제. 오호. 인용이 분명해. 근데 저 성우 엄마도 죽은 거잖아. 죽어서까지도 뭔가를 하려는 그런 거 아닌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네 또. 물 안 틀어지는데? 물을 왜 틀어? 물 안 틀어지잖아요. 이 마크를 찾자. 답은 저거야. 이게 물 틀어진 거냐 이게. 아, 아니네? 틀어진 거냐? 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씨. 막내 주차리 없어요. 종이 다시 보라고요?
아 죽었으니까 바뀌었을지 않을까? 없어요. 문서가 다시 정상화 돼가지고 이런. 저장 안 돼요 지금. 아 종이 봤잖아요. 종이도 없어요. 피아노 밑에 뭐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의자에도 없고. 어, 없는데? 뭐야? 맞아. 너무 멀어질 때잖아. 계속 따라가는 거네. 이건. 너무 멀어서 안 되네요. 숨어 있고 제가 가면 다시 찾아가고. 과학실에 숨어 있다가 제가 내려가면 다시 찾아가고. 제가 결국 저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과학실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가야 되네. 원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거래가 중요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죽음으로서 알았어. 죽을 뻔했어, 방금. 지금 이게 첫 번째 헤딩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네. 신작 게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 좋아요. 알아가기 위해선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입니다. 김성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똥침은 답을 알고 있다. 미친놈이네요. 와 오졌다. 똥침을 생각할 줄이야. 난 저기에 몰래 뒤로 가서 똥침을 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라이터를 덤비는 거 어떠냐고요? 나무 죽으라 하세요. 왜 돌려 말하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친구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안 지나갔지. 아직 못 지나간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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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와 여기 매우 힘들겠다 정말. 와 거의 왕리열 수위. 스틱 풀렸다. 좀 더 깊숙이 숨어 있어야겠다. 난이도 보통이에요. 그래도 이번은 깰 수 있어. 나 감 잡았어 이 게임. 아, 깰 수 있는 건 장담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제 제 시야를 대충 다 잡았습니다. 제 범위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저 여자.
아, 거, 이거 눈으로 보 눈으로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눈과 거리가 같이 있는 거야. 자기 거리 안에 있는 애들이 눈에 보이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충 이제 제 패턴은 다 익혔어요. 문을 닫아놔야겠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아까도 안 닫았잖아. 안 닫았잖아. 그냥 내가 아, 좀 안쪽으로 깊게 어, 안 보이게 있으면 되는. 아, 이 정도죠? 이거 보면 진짜 사람 아니다. 이렇게만 해놓자. 진짜 저 틈으로 본다. 저 틈으로 아주머니가 지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보는 건 진짜 아니야. 어? 스팀판 막혔대. 갑자기 막혔다고 스팀판? 와, 이거 오지게 들을 텐데. 아니, 화이트데이 제작사분들은 저번에도 게임을 밀더니 지금 플스판에 다 풀렸는데 지금 PC 버전은 지금 또 이렇게 안 풀고 있으면 어쩌라는 맞다. 겁니까? 이러면서. 불스판 우담니까? 이러면서 우리 PC들은 아주 그냥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 이러면서. 아니 근데 네. 한정판 구매한 사람들이 더 더 늦게 받았어. 받은 거고. 저 무서운데? 뒤져 봤다. 오. 아 진짜 버그 수정할 수도 있겠다. 진짜. 안 그러냐? 실시간. 아 근데 여기 너무 너무 좀 있는 거 아니야? 사플로 모든 걸 판단한다. 여긴 중간 세이브 지점 같은 건 없네. 무조건 이렇게 긴 시간 들었는데 죽으면 빠이 아니야. 오. 와, 진짜. 저기 본관 1 아니냐? 신관. 아, 신관이야? 말도 못하겠어. 아 너무 긴데?
여러분 나 내일 수박에도 봐줘. 나 진짜 내일 수박에도 아무도 뭐라 못한다 이거 진짜.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어. 너무 멀어. 오호. 왜 이렇게 너무 쫄린다 이거. 생각보다도 죽으면 처음부터라는 게 너무 무서워. 저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니지? 계속 돌아온 거지? 뭔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어 사라졌어. 뭔 소리 들렸어? 아 떨군 거 없나? 그냥 따라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나이스! 와, 어, 뭘 빨리 가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중요하게 신중하게 합니다. 방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운드 플레이를 잘 들어주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 여기 시작하면 또 달려갈까봐 너무 무서웠어. 와, 있는 줄 알았어 방금. 괜히 따라갔다가 여러분들 이거 빨리 가다가 이게 사람들 급하면 안 돼요. 괜찮아 이게 정규 스토리니까 여기서 저장. 저장. 어 맞아 저장이 필요해. 맞아 저장이 필요해 우리한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 저장. 와. 야 너 부자 아니냐? 나? 개부자지. 나 지금 돈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가방에 지금 쌓여 있는 회복템이 지금 벌써. 두유 한 개, 구부상자 한 개 끝입니다. 어, 도시락까지 한 개. 와우! 아, 여러분, 4,000분이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트위치 안 하고 있군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습관이 무섭다. PC판 연기되었어. 아, 어떡하냐, 왼팔이. 왼팔이 PC 엄청 기다렸을 텐데. 아, 진짜? 어. 아, 너가 연기 친 거 아니야? 내 생각엔 그래. 어? 이거 지금 플레이 우리가 플레이 하는 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 PC판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어. 내가 아까 하다가 버그가 몇 개 발견되긴 했어. 내가 걸린 버그만 한 네 번은 돼. 맞아 맞아. 어. 아마 제작사 분들이 이거 보면 수정할 곳 보여가지고. 어 맞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만해. 아 트위치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놀방 전용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뭐야 표정 왜 이렇게 귀여워. 이제 떨어지는 걸 본다. 아, 아 맞네 맞아 맞아. 와우. 저 새끼 살인마야. 그리고 와 되게 신경 쓰네요. 결국 강당으로 보낸 다음에 어 역시 엄마 우리가 애가 항상 어 막 말했잖아요 엄마한테. 그래도 속으로는 이 성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얘가 이제 살아나잖아. 아 맞아 맞아. 어. 아 이거다. 뭐야 저 흑염룡은? 여기. 이거 얘. 2학년 신상아. 저 어쩌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어디로 먼저 행동해? 일단 대충 보면 망령인데. 어. 우리한테 두 가지야. 강당으로 가는 거랑 저 아주머니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볼까? 급하게 하는 거. 강당으로? 강당. 강당으로 가야 돼. 저기 너무 늦어. 어. 그렇지. 잡고 주인공 원래 가잖아. 절로. 아래 동전 있다. 지금 동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2층이지. 어 지금 저 아주머니한테 가잖아. 걔들 다 들어가면 아주머니가 갑자기 깨어나서 날 죽일지도 몰라. 호흡기. 하나 아니야 호흡기야. 호흡기 어떻게 빼? 떨어져 있으니까. 저것들보다 먼 거 아니야? 쟤 너무 가까이 있어 근데. 야 알겠다. 야 쟤네가 저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깨어나는 거야. 알아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방금 미리... 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었잖아. 아 우리가 먼저 가는 거구나. 그래서 호흡기를 빨리 그냥 그 검은 애한테 부딪히면 안 되는 건가? 아 안 부딪히고 빨리 가져오는 거 같은데? 오케이. 쟤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다 와도 안 되나 봐.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맞네. 일단 대화도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달려라 우리 이쁜 지민이. 망했어. 길 막혔어. 다시 빨리. 아, 이 정도쯤. 자기 위안. 쟤보다 빠르게 간다 내가. 이쁘야. 용감했다. 야 됐다. 목적 나이스! 아 이걸 도자기에 넣은 거구나. 얘가 이제 느낀 거야. 뭔가 일어났다. 이 자식이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야, 지금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아니구나?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쵸? 마지막 스토리 같은데? 미궁 아니야 이거? 미궁 때 모습. 하나님. 뭐야 이거? 저기 있네.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지? 야 저거 색깔이 아니야? 색깔이야. 처음에 불. 야 막 있어. 뒤로 가면 만나지 않을까? 사람이 움직여 있어. 찾아야 돼. 불병. 아닌 것 같아. 아무도 온 게 없어. 미군과 같은 방법을 깨는 게 아니라고? 뭘 해야 되지? 계속 도망만 치는 건가? 여기 있다. 금. 아 괴야 이거는. 아까 메모에서 봤잖아 괴라고. 와 원콤이야. 일단 일단 괴를 얻는 건 맞는데 어떻게 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위치가 계속 돌아가는 건가? 일단 미로 형태의 원통이거든? 반대가 아니야. 야 이거 화이트데이 그거. 어떤 거? 화이트데이 처음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 아시죠? 흰색으로 돼 있는 거 검은 배경에 그 미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화이트데이 이미지 있잖아 로고. 이 미궁 일단 금 노란색 금 요거 이거 아니야? 되겠네, 이거. 아씨 이거 그 미로? 아 그 미로 아니지. 왜 아니야? 그거 너무 그 미로 같지 않잖아. 이거 미로야? 약간 그게 있어. 금, 목, 토, 수, 어? 금, 수, 목, 뭐야? 네모요? 주술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이거 아닙니까? 맞네. 여기서 주술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금, 목, 이게 호흡기다. 천식 호흡기. 수화 맞는 것 같아. 금, 목, 토, 수화. 우리가 먼저 금을 얻었지. 금을 얻었으니까 금, 목, 토, 수, 화.
왼팔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예요, 그냥. 이게 뭔가? 약간 변형된 것 같아. 한번 더 죽겠다. 초록색, 오케이. 여기네요. 아, 난 맞네. 아, 금목 호수 화 갈색. 어, 야, 이거 바로 옆에 있어. 호수 수 파란 거. 야, 안 돼, 안 돼. 봤어, 봤어, 봤어. 너무 무서워. 맞습니까 여러분들? 콘솔로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 체육창고다. 아, 이제 이게 이제 도수인가봐. 체육창고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사진부를 아. 거쳐서. 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 아, 여기네. 어, 이제 여기 이벤트 바로. 어. 맞아. 맞네. 드디어 사진부가 여기랑 연결되네요. 그 티저 영상이랑. 어. 드디어 이 커다란 아주머니. 아, 여기인가? 이게 여기네. 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네. 창문을 봐, 친구. 맞아, 맞아. 근데 이거야. 어, 여기서 맞아, 어, 맞아. 여기서. 이 장면이네. 어. 저쪽 문이라 나가야 돼. 델사. 어, 여기야. 와. 미친놈 대충. 야, 템. 많이 사고치 그랬어. 그러게, 후회 중이야. 야, 못 뛰어, 이거. 야, 쟤 카미카제야. 죽으면 사라져. 죽으면 다음에 사라져. 회복발로. 아, 이거 뭐야, 씨. 피해 뭐야 이거? 피해 아우! 야 컨트롤 미쳤다. 어, 위아래야. 아, 아래다. 와라,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 여기로? 어, 맞아. 바꿔. 허. 뭐지? 그건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또 찾아야 돼. 불이 난단 말이야, 계속 지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로 가야 할까? 뭐 강당이겠지. 아, 강당. 안 열리네. 틀렸다. 위네. 분양구까지 올라가. 강제로 나를 위층으로. 야. 이 위에 갈 수 있니? 대파 3층이야. 여기가 5층 아니야? 이 아래가 4층이야. 여기 3층. 아, 여기 3층? 무빙! 무빙! 야, 분명히? 어디야?
피아노를 해야 해. 피아노? 아니야. 됐다. 어. 화! 토! 모! 수! 바다라 필살! 금! 태지의 기운들이여. 나한테 힘을. 에이스 됐어. 아 이거는. 와. 거의 공유. 아, 거의 도깨비. 저렇게 멋있는 캐릭터였다니 저 친구가. 와 이게 여기네. 아 뭐야 뭐야. 당연하지 버튼 액션. 성공했어 성공했어. 되게 빨라 지금 버튼 액션. 엄청 빨라. 야 이거. 1초 1초 1초. 위위 나 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역시 내가 누르는 것만 믿을만해. 맞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야. 연속 두 번의 공격이었다니 대단하구만. 이거 집중해서 해볼게요. 분명 액션부터겠죠. 님. 아 너무 좀 너무 좀 지루 아니냐? 조금 많이 뒤로인데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개발사님들 좀 앞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신 선생님 나온 데부터 딱 해줘야지. 세이브 실하냐? 앞에 한다 앞에 한다. 맨! 오! 오! 한 번 더! 저 친구 이제 맨! 오 안 됐다. 오른쪽에 있는 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은 스토리 진행되고 건너뛰고 봤으니까 언틸돈으로 다져진 너의 버튼 액션을 보여줄 때다. 오케이 오른쪽 말하면서 오 위 소름 돋아. 오 위 왼 오른 아 와 패티 안돼요. 어린분들 보고 있다고요. 나만 볼 아야 아닙니다. 적당히 쫓아오세요. 여기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오 되게 귀엽게 당당하게 여기 함정 카드 발동. 우리 다음 생엔 행복하게 살아. 성아 춤추고 있어요. 신났나 봐. 거의 불금 불타는 클럽 아니군요. 아 엄마가 왔어요. 와우 여러분들! 와 지민이 엔딩! 지민이 엔딩이 드디어 맞습니다! 최초. 24시간 방송! 4시간 5시간 동안 잠든 순간 말고는 어제 밤 12시부터 여태껏 유지민 최초로 엔딩 클리어도 하고요. 최초로 유지민 찾아내기도 했고요. 기사까지 떴습니다 여러분들! 와... 다들 돌아갔어요. 우리도 어서 돌아가죠.
와 여러분들 시청자가 거의 5,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이번 8월 29일에도 헬로 네이버 정식 버전 엄청나게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피엔딩 아니야 또? 그런 거 같아. 약간 해피엔딩 각이야. 어. 모두 사라진 건 아니군. 아닌가? 뭐야? 좀 애매한데? 와. 아. 아침이 밝아오면 생각나는 진짜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의지였다, 정말. 힘들었다. 이 떡밥은 제가 보기에 스완송 각인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 2. 이번에 내년에 나오는 거죠. 2018년도에 나오는 건데, 이 화이트데이의 본작의 6년 전 내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나영이었네요. 나영이를 재물로 마시려고 했는데 니가 몸이 연약하다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박승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린 고마워요. 도전히 후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군요.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게임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밤을 새고 이틀 밤 3일 밤을 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강신성님도 2000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페인가스 모습을 이거 컸어? 진짜 거의 머리도 못 감고 플레이를 했어요. 와 플레이 토탈 플레이 시간이 2시간 39분 걸렸습니다. 어졌구요. 근데 일단 뭐가 뭐 바뀌었는지 좀 봅시다. 엔딩이 두 개여가지고. 이채연님 후원 5,000개. 아 이채연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고마워요. 고생하셨고 기쁜 마음에 생애 첫 유튜브 후원해봐요. 잘 봤습니다. 푹 쉬시길 바래요. 내일은 식사도 잘 챙기시고요. 아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프리님 유 유정말 프리님께 감동이에요. 유유. 아 우리 또 알와유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유튜버 최초로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멋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또 플레이를 한다고 다른 엔딩에 지금 분기점을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전 개인적으로 지금 분기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이템을 남겨두는 거라든가 내가 보기에 그 책의 문제가 아니었어. 책은 떡밥이 풀렸잖아. 어떤 책? 그 아니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면 도자기를 안 줄 수가 없네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엔딩은 쿨하게 다른 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엔딩은 또 다른 분이 해드리겠죠. 이렇게 두 개의 타이틀 가져갑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쨌든 두 개의 타이틀 갖고 가고 어쨌든 내일 방송은 아마도 트위치 TV에서 뭐 제가 좀 쉬거나 아니 내일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지를 정확히 때려드리고 저는 이만 화이트데이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에 지금 당장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재미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내일은 좀 PC도 한번 해보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